누가 적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을 몰라보고 재림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클라우드인데,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뜻은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즉 인터넷을 뜻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안심백, 클라우드 프린트, 사운드 클라우드, 나무 클라우드, 이렇게 클라우드를 인터넷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은 바로 인터넷으로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는 흰말을 타신 분에 대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흰말을 타신 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흰말을 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인데, 또 나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의로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 자신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본인은 그것을 알고 있겠죠? 또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모두 흰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칼로서 모든 나라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새로 된 홀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적 제시를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거적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는 또 증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터넷 정보망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는 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표가 있습니다. 이 증표를 올바로 확인하고 올바로 칭호하는 것이 바로 재림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옷은 어떤 옷이어야 하고
엽적다리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될까요? 옷은 천자가 계신 곳이니까 자미원입니다. 자미원이 바로 하늘의 별자리에 자미원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주가 계신 곳이니까 자주색 옷을 입어야 하고 엽적다리에는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이 노란색 흉이 왜 그럼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이냐 하면은 흉노 노란색 흉이 흉노는 흉노족이 저 북방에 있었는데 그 흉노족이 뜻이 바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 흉노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하늘에서 다스리던 민족입니다. 이 한자도 흉노를 풀이를 해보면 그것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흉노의 뜻을 보면 흉자, 살포자가 있고 터지니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자가 있습니다. 터지니코 다섯 개를 싸고 있다. 터지니코 다섯 개는 이 불교의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입구자에서 이렇게 사방을 트면은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터진 입구가 되는 것이죠. 입구자 다섯 개에서 밧전자, 밧전자에서 사방을 트니까 만자가 나옵니다. 이 만자를 싸고 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 다해세별이 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용이, 도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도용을 내세워서 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용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로 된 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삼각형 화살표는 물질이 작아지는 것 또한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코끝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더 쪼개고 들어가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를 보면은, 임금왕자가 있고 신해천이 있고 정수리 신자가 있습니다. 정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 정수리에 물 흐르는 것이라는 뜻은 정수리의 호르몬 촉진 명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이제 그 정수리의 호르몬 촉진 명상을 가르쳐 주는데 이 명상 소리가 마치 소름소리 같다라서 우명성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하면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흐릅니다. 그 맛이 단맛이 난다고 해서 감노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머리 정수리에서 촉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바르게 보고 따를 때 이제 알곡으로 떨어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니 모든 사람들은 밝게 보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이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